우리 선생님들 이제 곤충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곤충을 시작하시면 사육 신고라는 걸 하고 하셔야 돼요. 사육 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냥 하시면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뭐 질병에 의한 폐사, 기타 농장이 잘못됐을 때 보상을 못 받으세요. 저희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냥 시설을 가지고 웬만한 데다 하면은 다 사육 허가를 내줬는데 요즘은 식용 쪽은 아예 규제가 딱 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 시설 기준을 맞추셔야만 식용 사육이 가능하시고요. 애완 사육은 아직까지도 하우스 안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사육 기준. 곤충을 사육한다는 거는 생리 생태학적으로 외부 환경, 자연 환경에 있던 것을 시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사육을 하는데 그 사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사육 안전 기준 안에 이제 법제화를 해놨어요. 어느 정도는 이래 이래 해라. 그리고 사육을 하시다 보면은 뭐 병연균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해서 폐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가 없었어요. 뭐 곤충이 질병에 걸려서 폐사를 한다. 저희도 10년 이상 장수풍뎅이나 군뱅이를 사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곤충들이 병에 걸려서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깨끗이만 해주시면 되는데 곤충 사육을 위해서 곤충 대상 종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그거에 맞게 사육 기준안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자료는 제일 내가 이 자료를 완벽하게 원한다 그러면 농진청에 전화를 하셔서 곤충 안전 사육 기준안이라는 책이 나와요. 농진청에서 발간해 놓은 게 안전 사육 기준안 곤충 안전 사육 기준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곤충 표준 사육 매뉴얼 어떤 곤충을 어떻게 사육을 해라 하고 표준 매뉴얼이 나옵니다. 자, 혹시나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좀 젊으신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농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 책자로 나와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지불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립니다. 권장 사육 시설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어라. 사육 시설은 사육실, 1, 2, 3, 저온저장고, 세척실, 작업대, 냉난방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안전사육 기준 매뉴얼 안으로 들어가면은 종마다 또 약간씩은 다르게 해놨어요. 종마다 약간씩 다르게 사진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 에어커튼 시설도 해야 되고 막 기준 안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준안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지만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말씀도 드릴 거예요. 항공항습기로 사육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 해요. 연구 목적. 대량 사육이 아니라 얘는 온도, 습도 뭐 다 맞춰줘요. 기계야. 근데 대량 사육이 안 돼요. 기계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만 연구사들이 사용을 해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육 시설이다. 가장 요새 이제 많이 보편화된 거 가건물이라고 부르죠. 정식 건물이 아니라 샌드위치 팬네 형태로 창고 형태나 건축물 형태로 지어서 그 안에 많이들 하세요. 일부는 축사가 저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창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바닥도 다 정리가 돼 있고 안전사육 기준 안에는 가장 적합하게 나와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안에서 이중문 구조나 3중문 구조를 만들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장수풍뎅이 사육시설은 아까 보셨던 큰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권장사육 매뉴얼에 보면은 흰점박이꽃무지는 약간 다르죠. 도면이. 그러니까 책자에 나오는 거는 연구사들이 연구 목적으로 해보니 그냥 이렇게 해라고, 실제 저희 농장들에서는 거의 이런 형태로 해요. 사육실을 이 전체가 사육실이다, 이 강의실이 그러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쪼개서 조금씩 칸을 나눠서 여기는 알을 받고 여기는 유충식이고 여기는 성충이 머무르고 또 여기는 관리실이 되고 저온 창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냉난방 그 비용도 덜 들어가고 전체 질병이 돌았을 때 내가 처리도 빠르고. 그래서 팻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노출되는 게 적다 보니까 가장 많이들 권장은 하는데, 저희는 시흥시잖아요. 시흥시 특성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흥시가 전체 면적의 올해 기준이 약 64%가 그린벨트. 그러면 나머지는 벌써 개발이 다 돼서 주택이나 도로나 상가 부지로 벌써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을 찾아서 하시면은 제일 좋은데 없다 그러시면은 하우스 형태로들 많이 하세요. 지금 사진에는 일반 하우스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온제를 일교법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죠, 하우스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시설 구조물 자체가 파이프가 굵어져요. 농업용은 25mm를 사용하면 저희는 공사장에서 쓰는 48mm 굵은 거,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막 세워놨죠. 그거를 다 밴딩을 해서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튼튼하긴 튼튼하죠. 시흥시에서 곤충 하우스들이 무너지면은 뭐 이렇게 바람에 뜨거나 눈이 많이 와서 무너지면 아마 시흥시에 있는 전체 하우스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게 전하여 겹을 여러 겹 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약간의 이제 시설 보냉을 위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작게 쪼개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48mm를 이렇게 하우스를 이제 골조만 쭉 꺾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요. 거기에 처음에 텐지라고 그래서 하얀색 종이, 마대 자루를 생각하시면 돼요. 텐지, 비닐, 그 위에 솜, 비닐, 그 위에 보온 덮개, 그 위에 비닐, 또다시 차광막까지. 자, 여기에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은박 형태. 버섯사나 저기 화훼단지에서 쓰는 건데, 한쪽은 은박이에요. 한쪽은 면이에요. 가격이 비싸요, 걔는 또. 걔를 넣으면 아무래도 보온이 더 잘 되겠죠. 초창기 때 남양주에서 이제 제일 고가의 하우스 시설을 했는데 평당 34만원인가? 그러면 이제 가건물을 짓죠. 그 금액이면. 그분은 뭘 하셨냐면 안에다가 스티로폴 단열재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가도 시원하고 한겨울에는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평당 막 3, 40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야, 이거 내가 곤충을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생각도 드세요. 근데 일곱 겹 정도만 하셔도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농업용 하우스 비닐 하나만 딱 있는 거 홀겹으로, 이건 안 되세요. 사람도 힘들지만 곤충이 더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쌍별귀뚜라미 사육시설 도면, 갈색 거절이 권장 사육시설 도면 해서 사육 기준한 책자에 보면요, 종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실제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안 하세요. 내 편리에 의해서 내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모든 사육시설의 주 출입구와 안에 들어가는 문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중문, 2중문, 3중문, 또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환기가 잘 돼야 되는지 안 되는 종도 있어요. 필요 없는 종. 또 직접적으로 빛이 안 들어와도 되는 종도 있고 빛이 있어야 되는 종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햇볕이 투과하게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암실처럼 만들어 놓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 지역 특성상 바닥에 바닥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흙 바닥에 흙이 보이지 않게, 흙이 나오지 않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요령껏.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을 깔고 뭐 이제 세균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백석개 싹 덮고 그 위에 비닐 깔고 그 위에 다시 이제 뭐 풀나지 말라고 검정색 제초 방제 하는데 쓰고, 좀 나는 더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 장판. 예. 아, 나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보도블록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시흥시에서 하우스 형태로 하고 있는 거는 일반 농사용도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을 가지고 수십억을 벌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버니까 하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수십억을 못 버니까. 수십억을 벌면은요, 제가 농업을 해도 단속을 해요. 우리 지금 배 즙 내려서 팔고 포도 즙 내려서 팔고 가공이잖아요. 그게 끓여서 즙을 내서 팔아요. 근데 시에서 야 우리 포도즙 내리는 거 단속하러 가자. 안 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좀 나가봐요. 왜 그러냐. 농업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내는 것까지는 나라에서도 굳이 단속을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농업이 근본이잖아요. 아직까지. 그 농업을 그렇게까지 단속을 심하게는 안 해요. 다만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문제는 약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으실 때나 저희도 똑같아요. 이웃과 웬만하면 언쟁도 안 하고 다툼도 없이 이제 요령껏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 특성상은 그래요. 나라에서 육성은 해라 육성은 하는데 단속법이 상위법입니다. 국토법이. 그 또 개특법도 있고 그게 이제 개정이 돼야만 저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뭐 시흥시 관내에서 아무리 농사를 져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농업을 우대해주는 쪽이 좋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흥시를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10년이 됐지만 어쨌든 시흥이 이 자원이 좋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 주변 인프라도 좋고, 또 뭘 해도 사육을 하거나 체험이나 교육을 하더라도 주변 인프라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전문적으로 대량 사육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평당 뭐 몇만 원 하는 땅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글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메뚜기 한참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가 식용곤충이 활성화가 되면서 메뚜기 사육하시는 농가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메뚜기는 조그만하게 하우스를 쳐서 그 안에 그물망, 메뚜기가 나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쳐놓고 계절 사육을 하시고, 겨울에는 온실이나 아니면 저온 창고에 넣어서 아예 잠을 재워버립니다. 얘네들은. 곤충이 어느 시기가 되면요, 온도를 일정하게 낮춰주면은 겨울 잠을 자요. 동면이라고 하거든요. 잠을 잤다가 이른 봄에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형태로 메뚜기를 사육을 하는데, 일단은 식용 쪽에서는 저도 앞으로 식용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전망도 바라보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현재 당장 이게 수요가 적잖아요. 이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양질의 곤충을 사육을 하고 이걸 맛있게 이쁘게 만들어내도 실제 소비자가 딱 와서 덥석 짚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 개선 자체를 뭐 농진청, 농수산식품부, 뭐 크게는 또 조금 더 작게는 경기도, 더 작게는 우리 시흥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요. 이 인식 개선을 시키려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트에 가서 뭘 사셔도 쉽게 손이 안 가죠. 곤충 사육하는 저희도 회식을 가면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먹으러 가지 군뱅이 삼계탕이나 군뱅이 백숙을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기본 소독으로 락스류를 희석을 뭐 1000배 이상 희석을 해서 깨끗이 닦아라 라고 권장은 돼 있는데요. 제가 약 한 12년 전에 했던 것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내가 곤충 사육을 제가 해보니까 사육실을 저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곤충이 분명히 청결하게 하고 곤충을 종자를 입식했는데 사육량이 적게 나와요. 의외로. 나는 분명히 깨끗하게 했는데. 통도 락스로 다 닦고요. 뜨거운 물에 튀겨서 햇볕에 말려서 썼거든요. 통풍으로 다 해서. 근데 사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찾게 돼요. 뭐냐?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가장 편안해하고 심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저의 그리운 집이 되겠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거실에만 발을 들여놔도 편안함. 근데 더 좋은 곳이 어딜까요? 제가 누워서 자는 방. 왜? 제 체취가 가장 많이 묻어있거든요. 몰라요. 내 냄새를. 곤충들은 각기의 종마다 냄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주변 환경에 흡착이 돼야만 암컷이 아 내가 알을 낳아도 되는구나. 내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에서 부화를 하면 잘 살고 번식을 하겠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그걸 지우다 보니까 이게 흡착이 되는 기간이 또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너무 깨끗이 해도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서 소독, 사육 케이스는 공간은 청결하게만 해요. 청결하게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 끝 무렵이나 중간쯤 가면 실제 현장에 가서 실습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보시면 뭐 제가 조금 게을를 때는 저희 농장 오시면 거미줄이 한쪽에 이렇게 치고 있고 곱등이도 막 뛰어댕기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데 저는 그만큼 약을 안 칩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것처럼 청결하게만 유지를 해줘도 질병은 돌지가 않아요. 다만 종충이 잘못 들어오면 그래요. 종충이. 또 먹이원 톱밥이 내가 외부에서 사다 쓴다 그러면 그게 잘못 들어오면 질병이 돕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에서 많이들 해요. 이렇게 책자에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물 얼마, 용액 얼마 해서 희석을 써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린 자료나 책자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인 곤충 사육 공통입니다. 이거는 안전사육 기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곤충의 종류, 크기, 특성 및 생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을 갖춰라. 작은데 크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를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온도나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서도 고가 낮는 게 좋죠. 그냥 내가 다닐 정도. 환기는 이제 좀 습하고 꿉꿉해 그러면은 환기 시설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유리하십니다. 막 고가 너무 높게 크게 져놓으면요 냉난방 하시기가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겨울에 온도 유지하면은 많이 나오면은 한 달에 저희는 전기로 이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데 한 30만 원대 작아가요. 그거는 평수는 사육실이 만약에 100평을 갖고 있다고 해더라도요. 겨울에 수요가 적다 그러면은 한 공간으로 쓰면 전체를 다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쪼개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곤충을 싹 몰아버려요. 몇 개로.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핀 아제다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핀이 있는 거. 이렇게 꽂아놓으면 열 내는 거. 그냥 그거 하나씩만 놔도 온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이 안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온도도 그렇고 습도도 그렇고 궁금하신 거야. 근데 10여 년 이상을 하면은 온도도 적당하게 맞추고요. 습도도 적당하게 맞춰요. 이제 전기는 이제 새로 전신줄을 세우시면은 기본 3kW가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전신 넣어주는 게 아니다. 5kW. 그러면 기계를 그러니까 농업용이 5kg 들어오면 증설을 좀 하시면 돼요. 근데 막 3, 40kg로 안 하셔도 돼요. 15kg만 끌어도 기계 돌리시는데 예전에는 이게 삼상 기계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결건조기를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고전력의 기계들이 있으면 삼상에 한 20kg 정도를 끌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러면 뭐 15kW만 돼도 겨울, 여름 안 떨어져요. 전기가.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그냥 농가들이지 그걸 어디에 설치를 해놓고 이거를 보십시오 하는 데들은 없어요. 예. 아, 그거는요. 일부 이제 요 근래에 귀농하신 한두 분이 그분인 직업이 그 전 직업이 그런 계통이어서 나는 이걸 해보겠다 하고 그래서 한 거지 이게 막 규격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듈 하나가 1000만 원 정도 해요. 이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모듈이라고 부르거든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계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그게 하나가 1000만 원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저희도 기존에 한번 생각은 했다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제어 장치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활용해서 시간대나 습도나 뭐 빛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끊어주는 것들은 있어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예. 아, 저희요? 전체 사육실 면적은 예. 아, 예. 이해했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리는 게 제가 7겹에 안에 단열재를 하나 더 넣었어. 나는 분명 5만 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똑같은 7겹을 했는데 안에 단열재를 하나 빼. 그러면 저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규모는 보통 한 공간이 10평 내외를 권장을 해요. 그 공간 안에서 선반식으로 사육을 하면 약 한 30리터나 40리터 리빙박스로 약 한 60개에서 100개까지도 꽂혀요. 공간이 내가 활용을 하면 그 공간 안에서 평균 온도 26도를 내가 겨울에 적정하게 맞추겠다 그러면 18핀짜리 핀 18개가 있는 라지에다라고 부르거든요. 핀 라지에다 그거 하나면 돼요. 곤충의 적정 사육 온도는 24도에서 28도 사이인데요. 모든 곤충이 그 기준 안에는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몇 도의 차이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실습이나 아니면 강의 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설 형태는 콘크리트로 돼 있고요. 비닐하우스, 조립식 판넬, 일반 사육사, 가로 열고, 재배사, 가축 사육사, 버섯 재배사, 창고 등에서 곤충을 할 수 있다라고 육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용도가 되면 콘크리트로 저어서 해도 되고, 근데 저희는 조립식 비닐하우스만 되잖아요, 일단. 근데 일반 사육사가 문제예요. 재배사, 가축 사육사, 버섯 재배사. 시흥시에 굉장히 많죠. 예전에 허가난 것들이.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지인이 저런 걸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걸 활용해서 하면 되겠구나. 시흥시는 안 됩니다. 시흥시는 아예 버섯 재배사는 버섯만 해. 가축 사육사는 가축만 길러. 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돼요. 예. 공장을 임대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용지, 그 용도, 땅의 용도 자체가 그걸 해도 되는 용지잖아요. 거기서는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건물이 허가가 나 있으면. 그런데 신규로는 짓기는 힘들죠. 시흥시에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가축 사육사랑 버섯 재배사예요. 근데 시흥시에서는 안 됩니다. 아예. 허가 자체, 신고 자체를 안 받아줘요. 아니죠. 버섯 재배사로 등록이 돼 있어도 안 돼요. 비닐하우스인데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그 농지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농업용은 뭐냐? 한 겹이에요. 투명 비닐 한 겹을 농업용 비닐 하우스로 봅니다. 화훼 하우스, 차광막 같은 거 치죠. 땅의 용도가 안 맞으면 이것도 안 돼요. 시설이, 그건 또 시설로 봐요. 버섯 재배사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맡아야 돼요. 자유로 바뀌었어요? 시흥에 이 버섯을 하기 위해서는 버섯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불법이니. 그냥 해라.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는 저기고 다 허가를 내서 정확히 신고를 하고 버섯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얘도. 그러니까 버섯사가 따로 있어요. 아예 법에. 농지법에. 가축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자체의 특수성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다른 지자체 내 지인이 했는데 나도 거기다 해야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시설 신고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우스나 그런 거 사육사를 짓지 말고 그 땅 번지수를 가지고 센터를 들어가세요. 곤충 담당자를 찾아서 내가 여기에 곤충을 하고 싶으니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시흥시 저기 연꽃단지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곤충 담당이 있어요. 예. 저희 시흥시는 신고나 육성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여기 시청은 이런 그런 육성이나 신고를 안 받아요. 농업기술센터로 가셔야 돼요. 곤충 사육시설, 작업실, 먹이 제조, 채란, 알 또는 유충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거는 특수성입니다. 어떤 곤충은 크게 필요해요, 작업실이. 근데 어떤 곤충은 이렇게 안 커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곤충이 똑같은 작업실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도 달라지고 규격이나 안에 갖춰지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저장실. 초창기 때는 저희도 저런 거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식용이라는 안전사육 기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저장실이라고 그래서 저온 저장고도 있으면 괜찮고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것, 동물들이나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단절된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먹이원들이 뭐 이렇게 야채라든지 채소 아니면 곡물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나 벌레들이 좋아라 해요. 다른 곤충들도. 그러면 들어와서 그 안에 산란을 하거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해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온도, 적정 사육 온도는 곤충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책에 보시면 23도, 27도 나와요. 저는 24도, 28도 말씀드렸죠. 약간씩 다른 건 뭐냐면 책은 책이고 실제 곤충 사육하는 사람은 이 편차 안에만 들어오면 되고, 근데 24도에서 28도라는 말은 평균입니다. 이 온도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뭔가가 변화가 생겨요. 얘는 성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폐사율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28도 내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습도는 대기 습도를 50%를 유지하고 용기, 사육, 세트, 키트 안에는 50에서 70%를 잡으라고 했는데 70%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집이 습도가 70이다. 우리 선생님들 집이. 장마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집에? 자, 약간 이제 외벽이 얇은 데는 습기도 차고 곰팡이가 피고 벌써 꿉꿉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곤충은 사육 용기가 막혀 있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도 밀폐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공간이 70%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겠죠? 약간은 안 맞아요. 책자하고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제가 10년 사육을 해보니까 대기습도, 사육실 전체의 습도를 60에서 70을 잡아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군뱅이 말고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는 해보니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땅에서 하더라도 잘 되더라. 제가 10년 사육을 했는데요. 제일 잘 이 알을 받아본 게 저기 안현동 산골차기에서 할 때 거기는 이제 간수가 계속 흘러나와요. 하우스 안으로. 비닐 깔고 장판을 깔았는데 비만 오려고 하면은 막 절퍽절퍽. 근데 한 통에서 막 200마리까지도 나와요. 장수풍뎅이가.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으로 쫓아가서 보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들은 조금 더 습해도 되고 군뱅이는 또 그렇게 습하면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곤충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 사육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100개를 넣어놓고 습도계를 다 찍어가. 100개. 오늘 한 10개 찍어보고 내일 또 10개 찍어보고 위에 찍으니 또 아래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사육을 못하세요.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전체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우스는 이렇게 어떤 골조로 저라 하고 뭐 시방서는 나와 있는데요. 내 돈을 들여서 짓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을 들여서. 그런데 사육시설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도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을 주는 시나 기관에. 근데 현재 저희 시흥시에서 이 하우스 견적서를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몇 메다에 높이 얼마짜리 줘주세요 그러면은 그 하우스 지시는 분들 와서 후라닥 짓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막 승질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못하시면은 설계도를 100만 원을 주고 딴 데 가서 또 그려오셔야 돼. 그런데 이것도 표준안이 있습니다. 국가 표준안. 시에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가시면은 책자로도 나와 있고 권장을 해줍니다. 다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은 이 설계도를 갖다 그대로 지셔야 돼요. 따르게 줘놓고 이 설계도를 내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저라도 나와 있습니다. 조리식 판넬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네모나게 박스 형태로 짓고 안에를 칸칸이 나눠 놓는 겁니다. 근데 뭐 몇 두께로 질 거냐, 어떤 형태로 질 거냐, 2층 구조냐, 단층 구조냐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나눠 드릴 수 있어요. 곤충을 사육하는 분류 중에서 토양성 곤충이라고 해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군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사육하는 종에서는 이 세 종류가 토양성 곤충이라고 분류가 돼요. 흙이나 아니면은 잎이나 썩은 거나 그런 걸 먹고, 갈색 거저리는 뭐 사육 배지의 곰팡이 등에 의한 간염 및 부패 일어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 갈색 거저리는 기본 먹이가 밀기울입니다. 쌀겨를 쓰는 데도 있어요. 밀가루 쓰는 데도 있고요. 쌀가루 쓰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 다 다릅니다. 하시는 분마다. 100분이 하시면 100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먹이원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 기준에는 저는 밀기울을 사용하고 있고요. 밀기울이 기본 먹이가 되고 기타 먹이로는 채소. 제가 제일 많이 주는 게 양배추나 케일, 무. 왜 그걸 주냐면요. 이 갈색 거절이라는 고소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웜. 밑에 쌀겨나 이 분말 형태가 깔려 있잖아요. 주먹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습도를 조절을 하면은 얘가 굳어요. 그리고 상해요. 상하다 보면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데 그 안에서 곤충들이 죽어요. 한두 마리가 죽으면 괜찮은데 막 10마리, 100마리씩 죽어가면은 얘네들이 죽었을 때 내는 가스가 집단 폐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만들지만 사육 과정에서도 집단 폐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책으로는 안 돼요. 이제 사육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득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쌍별귀뚜라미. 뭐 이렇게 먹이에 곰팡이가 생기면은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곰팡이균이 많으면 어떤 곤충이든 간에 많이 죽어요. 그런데 습도가 최소 50% 이상 70%까지 습도를 잡다 보면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막 건조기 들리시는 분들인데 건조하면 또 힘들어해요. 얘네들도. 제가 10년 사업한 중에 10년이 좀 넘게 사업한 중에 가장 쉬운 게 사육이에요. 가장 쉬운 게.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시면 제일 어려운 게 사육이에요. 온도, 습도 나오죠. 환경이 어쩌죠. 질병이 어떻죠. 곰팡이가 어떻죠. 너무 많은 양의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래 해본 경험으로 곤충에서 사육이 가장 쉽더라. 뭐 톤을 만드는 것도 쉽고 종자를 번식하는 것도 쉽고 약간 크게 만드는 것도 쉽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육이. 예,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량을 하시는 분들은 타 업체에서 구입을 해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한 달 단위로 군뱅이로 그냥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종이. 군뱅이로 한 달에 20kg 이상 생산을 해내시면 기준이 자체적으로 톱밥을 만드셔야 돼요. 사다 쓰면요. 아무리 저렴해도 수익성이 적어지고요. 또 하나. 같은 업체에서 사다 쓰더라도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0kg 이상이라는 건요. 내 농장에는 최소 100kg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kg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출하가 20kg지 내가 종알, 전 단계, 번데기 단계, 성충 단계를 따지면 100kg 이상이 내 농장에는 항상 머무르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100kg가 다 먹이를 먹잖아요. 한 달에 100kg 생산해내면 보통 한 달에 40kg짜리 포대로 계산했을 때 톱밥을 한 5, 60% 이상은 쓰셔야 돼요. 100kg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사다 쓰실 수가 없잖아.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선생님도 곤충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강의 듣기 전에도 자료를 찾아보고 오시거나 다른 데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책자나. 버섯 배지.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버섯 배지가 주 원료일 때는. 그런데 그게 부재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버섯이 혹시나 또 버섯 농가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버섯 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접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균을 집어넣어요. 근데 얘네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니까 처리를 해요. 그때 약품 처리를 하니까 이 약품이 희한하게도 군뱅이가 먹었을 때 몸에서 배출을 못해요. 중금속 성분을. 이게 먹고 몸에서 빼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요노마가 축적을 한단 말이죠. 몸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금속은 톱밥에서도 올 수 있고 먹이, 물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면 내가 직접 먹이원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 균일한 상품을 생산하기가 힘든 거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요. 8,000원부터 예. 원래 원재료 A급 원재료는 우리나라에 한 서너 곳이 이거를 판매를 해요. 사육 기준 안에 참나무 톱밥. 그게 왜 그러냐면 군뱅이라든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가 참나무에 서식을 해요. 참나무 군락지에서 서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잎이 떨어지거나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산물들이 토양화돼서 거름화가 돼서 부엽토라는 걸 형성했을 때 그걸 먹이로 삼아서 예전에는 집, 거름에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름에서 나오는 건 사람이 먹기는 예전에는 먹었는데 이걸 식품화하니까 좀 불안하고 집은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집 자체는 좋아요. 근데 집을 수확을 했을 때 벼를 기르기 위해서 농약을 치죠. 거기에 잔류가 되고요. 이제 깨끗하게 했어.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길렀어. 벼단을 갖다가 썩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료화를 시키려면 센 걸 주면 안 먹으니까. 그때 이 벼가 썩으면서 생기는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군뱅이가 먹었을 때 아예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중금속 함량이 톱밥보다 훨씬 더 높아서 먹이원을 만들 때 배제. 한 5년 됐나 봅니다. 5년 전에 농진청에서 이 기준안을 만들려고 먹이 기준안을 만들려고 전국의 10개 농가 기준이 생산량, 수익, 매출을 보고 전국의 10개 농가를 샘플링을 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 제일 좋게 나온 데가 제주도. 제주도는 소똥, 말똥, 똥으로 거기는 초목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먹이원을 만들어 놨더니 얘들이 훨씬 더 우량화가 되고 잘 크더라. 그런데 내륙으로 올라오면 이것도 힘들어져. 만약에 내륙의 초지를 조성을 해서 했는데 똥이야 먹이가. 벌레 자체도 혐오식품인데 먹이마저 똥이야. 이게 식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제. 그래서 기준안이 꼭 참나무 톱밥을 먹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나마 안전한 게 참나무 톱밥이니 1급 참나무 톱밥을 가져다가 이거를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먹이를 만들어서 쓰느야 된다라고 기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발효라는 단어를 썼어요. 책자에. 근데 발효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편하게 발효라고 불러요.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1세대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거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엄. 거름을 만드는데 거름화가 되면은 냄새도 나고 썩죠. 근데 곤충 먹이는 거름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발효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 발효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크게 다르세요. 근데 중간 단계까지 왔는데 이걸 먹이로 사용할 때는 얘가 더 이상 외부에서 물이나 온도를 가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돼요. 아예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최저치로 움직여야 되는데, 먹이를 만들어 놨는데 물을 수분을 맞춰서 온도가 28도 되는 공간에 딱 넣어놨더니 얘가 또 썩어. 과정을 또 진행을 해. 그러면 전체 폐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면은 그런 과정, 발효가 너무 돼도 그런 과정.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저거 먹이톱밥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 강의 과정 중에 어느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장수, 애완곤충 사육하실 때 그 과정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나 저의 체력 정도 되면 한 10포 정도는 너끈히 팔로 비비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보다 십몇 년 젊었을 때 2달을 손으로 해보고 없는 살림에 중고 기계를 샀어요. 아, 발효 과정에는 기계는 필요 없어. 아, 근데 기계는 있어요, 선생님. 기계 자체, 믹서기 자체에 온도가 붙어있고 막 1톤, 2톤을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해보고 제 아는 지인도 그거를 사서 해봤는데 특화시키려고 저희가 한 것보다는 안 되더라. 그냥 저희가 발효는 뭐냐면요, 창고에서 기계에서 비벼서 네모나게 박스를 짜요, 저희는. 근데 얼기설기 짜요. 막 공기도 새고 물도 막 흐르고, 거기다가 소분 40kg짜리 한 마대면 한 3개까지 소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소분을 해서 층층이 쌓아요. 근데 3단, 4단만 쌓아요. 쌓고 또 선반을 만들어서 3, 4단 쌓고 또 선반을 만들어서 3, 4단. 키가 크시면 한 4단도 쓰시고. 그래서 그렇게 넣어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열을 내는데, 한여름에는 높게 올라가면 온도 게이지로 체크하면 70도 이상을 찍어요. 근데 50도 이상을 찍어서 온도가 유지되고 서서히 온도가 줄어야 정상적인 먹이를 만들어. 온도가 80도 딱 찍고 이틀 후에 30도로 떨어졌다. 이거는 과하게 갔다가 안 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막 이렇게 저한테 역정을 내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진행에 미스죠. 자, 왜 그랬냐면 제도 개선,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교재하고 많이 달라져요. 이거는 저번 주에 그 고양시에서 열렸던 세미나에 갔더니 농진청, 농산식품부에 와서 법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그 나온 자료를 제가 급하게 넣은 겁니다. 9월 1일, 뭐 얼마 안 됐죠. 현행 곤충산업 가공, 유통, 정의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라. 그런데 개정에는 곤충 생산업, 판매 목적으로 곤충 사육, 곤충 부산물 또는 부산물 생산, 곤충을 하는 사람들을 곤충 생산업자라고 부른다. 부산물은요, 산물과 부산물은 또 나뉘죠. 산물은 원료, 식용이나 학습 애완, 부산물은 똥이에요. 저희 시흥시가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좀 좋은 게 이 똥을 센터에서 매입을 해줍니다. 유기농 비료로 해서 도시농업이나 지자체 이렇게 텃밭 운영하죠. 그쪽으로 싹 나가요. 이거는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연구해서 건의를 좀 많이 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톱밥을 사주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냐 했더니, 시흥시에서는 축산을 하는 업이 없기 때문에 톱밥 사업을 못 한대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똥을 사달라. 톱밥을 못 사주면 똥이라도 사달라. 이게 퇴비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입을 해줘요. 어떤 거요? 아, 이 쌀겨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질문의 이제 정확한 취지는 쌀겨로 곤충 먹이를 하면 어떻겠냐는죠. 쌀겨는 부재료로 들어가는 거지 주재료가 되시면 선생님은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법에 A급 참나무 톱밥을 발효를 해서 써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 원료가 참나무 톱밥이어야 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것도 농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저의 기준에는 7가지 첨가물을 넣습니다. 7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가지도 넣고요. 어떤 분들은 4가지만 가지고도 만들고요. 다 달라요. 가공업, 곤충 부산물 또는 산물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것 해서 가공업이 정의가 되고요. 유통업,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 도매, 소매, 보관, 배송, 포장을 하는 거를 유통업이라고 한다라고 개정을 할 겁니다. 예. 법제화가 되면 농업인들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농업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예 새로운 농업이잖아요. 곤충이 10여 년,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없이 해왔어요. 편했죠. 그냥 불법이라고 하면 아 불법인갑다. 단속을 안 하면 아 안 하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왜 법이 필요하냐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기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생겨요. 육성법이 생기면. 근데 법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돈을 좀 줘. 우리 곤충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좀 쓰게. 안 줘요. 니네가 뭔데? 법이 없잖아요. 육성을 해야 될 법. 그래서 그린벨트법은 요 법이 아니라 국토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행 과정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또 하나 곤충 생산, 가공, 유통, 정의 규정 없었는데 곤충의 종자 보급센터 목적 우수 곤충 종자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보급센터가 또 만들어지고요. 질병관리 설립 또는 운영 예산 지원 정부 농산식품부에서 약 50억에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종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육성법 하위 법령 개정. 자, 중요해요. 하위예요. 상위 법이 아니라. 곤충 생산, 가공, 유통,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강의 초반에 안전사육 기준 매뉴얼이라든지 사육 기준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죠. 시설. 표준사육 그 매뉴얼이. 육성법에는 있어요. 육성을 하는 법에는. 근데 단속법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시설 기준 세부화를 통해서 신고 시 논란 해소 어느 정도 논란은 해소되는데 이제 신고하기가 약간 더 어려워지겠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애완이나 사료용으로 했을 때는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야 되는 먹거리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자. 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축산법 개정을 한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축산법 안에 양봉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곤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축산 안에 기타로 들어가 있어요. 곤충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에 정해지는 법의 혜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곤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아예 곤충을 축산업으로 안 봅니다. 농업으로도 안 봐요. 희한하게 농업인데 또 더군다나 올해 도시농업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 양잠, 축산업, 임업이라고 돼 있는데 현행 가축의 범위에 곤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양봉은 양봉이라고 딱 양봉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봉은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축사 형태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내가 만약에 양봉을 하는데 체험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축사를 져서 해도 돼요. 양봉은. 개정. 농업 농촌 기존법 또는 축산법의 곤충 명시화를 통해 곤충산업 지위 확보. 아예 곤충을 넣겠다는 거죠. 이제 법에. 곤충 농가에 대한 농업인 확인서는 현재도 발급 가능합니다. 저희가 농업도 아니고 축산업도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신고서를 제가 센터에 신고를 하고 이걸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내면은 농업인이라고 찍혀요. 저는 축산업이라고 찍혔어요. 옛날 거라. 요즘은 농업인. 그걸 가지고 농업인 경영체를 등록을 하시면 저는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혜택을 또 보겠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지역 농협, 지역 축협, 조합원의 자격이 곤충 농가는 저는 분명히 농업인이잖아요. 근데도 조합원으로 안 받아줘요. 농협에서. 왜? 아니 니네는 법에서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니네는 안 받아줘? 자, 법에 없어 곤충이. 그래서 농가의 농신보 이게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가 이제 시설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의 신용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죠. 농업인이 아니라고. 나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일정수의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개정이 되는데 얼마를 사육해야 된다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더 만들어야겠죠. 아, 이게요? 예. 나왔어요? 저는 또 어제 방송은 또 못 봤네요. 그러면 저보다 빠르신 겁니다. 제가 방송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네요. 저는 그날 가서 이거를 듣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자료가 없잖아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우리 곤충 아카데미 때 내가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지 와서 작업을 한 거라. 자, 또 하나.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이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국토부, 이거는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상위법이겠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그러니까 축산업에는 지금 현재는 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이에요. 그러면 등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육성을 하는 법에서는 곤충을 등으로 봐요. 육성. 농산식품부, 농진청 이런 데서는. 근데 단속을 하는 기관, 상위기관이죠. 국토부. 제일 상위법에서는 등을 안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축사의 곤충 양잠 양호 시설에서 빨간색 글씨인 곤충을 넣겠다라고 개정을 하겠다. 건의, 재정 건의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6월 27일에 했고요. 이거는 그 전부터 했고요. 시흥시 지금 현재 이제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회장님이 국민신문고에도 투서를 하셨고 한 달 전에는 그 국회 논의 자리에 직접 가셔서 발언도 하셨고 하는데 국토법이 개정이 되기는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라 이거를 개정이 되게 하려면 우리 농업인들이 단합이 돼서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법이 좀 바뀌겠죠. 약간 그렇게는 보는데요. 또 근데 거기에 단이라는 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별표 단. 그린벨트 제외.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법이 육성을 하는 데서는 최대한 완화해서 보고 단속을 하는 데서는 좁게 보고. 자, 이 경우가 무슨 경우냐. 이 법을 가지고도요. 곤충을 안 넣어놓고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 니네 축사에서 해. 버섯사에서 해. 농업이야. 그린벨트 조금 물었어? 그냥 해. 농업이잖아.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린벨트 조금 물었어? 다 불법이야. 일단 원상복구해. 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 하는 지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 시흥시 무진장 좋은 지자체입니다. 자, 이것처럼 법이 개정이 되면 약간의 도움들은 생겨요. 또 단속을 하는 기준에서도 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봐줘 먹고 살게.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넓게 폭을. 제일 큰 법이죠. 개특법.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부 협의 중입니다. 얘는 또 건의도 아니에요. 협의 그냥. 예. 근데 협의라도 되고 있으니 좋은 거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은 시장 군수 허가라고 돼 있는 사항인데요. 농림업 종사자가 곤충, 지렁이 등의 사육을 위해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가구당 기존 면적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내 설치. 지금도 육성법에 보면요. 임야든 어디든 300제곱미터에 한해서 한 개 사업자로서는 해도 된다. 근데 육성법이란 말이죠. 단속법이 아니라 육성법이에요. 그걸 개정을 해서 면적 확대 또는 신고사항으로 변경. 예. 버섯 재배사처럼, 버섯 재배사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섯 재배사는 웬만하면 허가나 신고 제기 때문에 뭐 지자체마다 다르지만요. 시에서 딱 허가나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면 괜찮아요. 허가증이 딱 나오니까 단속이 나와도 이거 허가를 해줬어.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죠. 뭐 이게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단위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제 예로 경기 6이라는 지금 사업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명칭은 뭐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보시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차 생산물 2, 3차만 하지 말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자격 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법이나 만들자고 했었어요. 취지가. 근데 언제 뭐 이렇게 나라 사정상 막 해놓고 이렇게 나라 사정상 잠잠했었는데 이제 잠잠한 사이에 나왔는데 경기 6이라는 시스템인데요. 그 인증을 받으면 일반 농업인, 그러니까 농지죠. 농지에서 숙박, 체험시설 허락을 해주겠다. 합법이 아닙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라. 뭐 숙박시설을 해도 돼요. 자, 건축물을 못 지면 조립식 펜션이든 뭐든 갖다 놓고 니네들이 숙박업을 해라. 캠핑도 하고 어떻게든 해서 소득을 내라 했는데 거기 밑에 또 별표 단위 붙었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제외. 이게 참 무서워요. 저도 그걸 보고 신청해야지 딱 가서 쫙 열어봤더니 단 그린벨트 제외. 또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또 수정을 한대요. 기대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조금 폰트가 커져서 별표 단 또 붙었네. 또 안 돼. 자, 이것처럼 농업인들한테 많은 것을 해주려고는 해요. 법은. 그러나 보는 시각에 의해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왜 이 개정법을 말씀을 드렸냐면 사육시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으로 놓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하고자 하는 땅 번지수의 지적도를 띄어서 센터에 가지고 가시거나 시청에 가서 여기서 하면 되는 행위와 하면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시흥시의 곤충산업 회장님이나 있죠.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걸 받아왔는데도 모르겠다 물어보시면 아마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좀 한 30분 남았는데 더 해도 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그냥요? 다음 교육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 사육시설 나오거든요. 사육하기 공통입니다. 권장사항이에요. 종자, 건강한 모충 확보, 사육관리, 단계별로 관리, 먹이 선택 보관, 병해충 관리, 이전에 드렸던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사육 환경, 온도, 습도, 빛, 환기. 식용곤충 종류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23도에서 27도를 유지해라. 저희가 아는 식용으로 지금 우리 나라에서 사육하는 웬만한 종은 다 이 안에 들어와요. 온도는. 습도 50. 이하로 유지해라. 사육실은 근데 50% 이하로 사육실을 유지를 하면 건조해져 버립니다. 집에서도 제습기 틀어서 제습기가 20%가 없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떨어지면 사람이 호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습도가 있는데 50% 이하로 맞추니까 사육실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먹이가 되는 톱밥이라든지 먹이가 말라요. 예, 60에서 70%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연광이 좋으며 광조권은 뭐 16L 8D로 맞춰라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군뱅이나 애벌레 형태로들 기르거나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땅속이나 나무 속에서 자연에서 생활을 해요. 빛을 안 봐도 돼요. 오히려 빛이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권장 사육 기준 아닌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농진청 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문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도 실제 농업에 활용하기에는 안 맞더라. 그리고 아니요. 자연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종마다 광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광이 필요한 거는 성충을 내가 뭔가 길러서 막 성충 형태로 관리를 하거나 할 때 왜 성충은 먹이 활동을 거의 대부분 땅 위에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 아니죠 귀뚜라미도 짝짓기나 그런 거는 밤에 합니다. 얘네들도 사람보다 영리해요. 곤충의 이 일생이 사람 사는 거에 축소판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은 야, 사람 못지않게 영리하고 사람 못지않게 얘네들도 그런 구애나 행위를 하는구나 아실 거예요. 환풍기는 창문 시설이나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종이 거절입니다. 거절이는 환기가 잘 되면 좋아요. 출하 시기 언제 출하를 해라. 흰점박이 꽃무지 군뱅이죠. 또 애칭이 꽃뱅이죠. 꽃뱅이는 사육해서 8주 10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라고 박혀 있어요. 그러면 2주만 파느냐 2주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폐기? 아니죠. 건조. 근데 건조를 했어. 보관을 해놨더니 주문이 들어와서 택배를 보냈더니 항의가 들어와. 못 먹겠다고. 왜 그럴까요? 진공 포장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산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곤충은 몸 자체에 동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누린내라든지 그런 냄새를 만들어내요. 진공 포장을 해도. 그래서 오래 보관을 못해요. 그러면 방법이 이제 없느냐 죽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온도를 떨어뜨려서 저온 상태로 끌고 가면은 6개월까지도 가능하고 온도를 어느 정도 더 떨어뜨려요. 약 뭐 가을 온도, 가을에서 겨울 들어가는 온도를 딱 맞춰주면 겨울잠을 자요. 1년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온도. 예. 온도를 가지고 내가 사육을 100kg를 했는데 갑자기 파동이 나서 못 팔어. 죽여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저온에 놔두면 돼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100kg 들어왔는데 50kg가 모자라. 그렇다고 오늘 주문해서 내일 보내주셔서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 판매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최소 2주나 3주 전에 대량은 주문하십시오. 그러면 2주 만에 50kg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예전에 나한테 저렴하게 줬는데 이제 안 줘. 그런데 내가 얘를 만들려니까 한 4주가 필요해. 그러면 고온에다 놔버려요. 그럼 50kg를 만들기 위해서 폐사율까지 잡고 60kg를 고온에 놔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성장이 쭉 늘어나요. 그러면 온도 가지고 저장도 되고 출하도 맞추고 다만 폐사율이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그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적절하게 쓰시면 온도만 가지고도 내 농장의 물건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사육시설은 아까 보셨던 사육기준 안에 시설기준안을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육용기는 이건데요. 많이 보셨죠? 그리고 곤충 전문 사육용기라고 또 팔아요. 자 뭐냐 이 용기에다가 위에서 구멍을 숭숭숭숭 뚫어놨어요. 뚜껑 없이 키워도 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귀뚜라미. 근데 귀뚜라미도 다 뚜껑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 그중에 거절이는 뚜껑이 없어도 돼요. 왜? 거절이라는 종은 애벌레 시기에도 몸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세균이 덜 번식을 해요. 얘네들 몸에. 네. 그리고 성충을 그냥 뚜껑을 열어놔도 날개는 있는데 안 날아요. 상관이 없어. 근데 군뱅이는 뚜껑을 열어놓고 키워요. 어디 가면은 막 1m, 2m짜리 큰 박스를 짜놓고 거기에 그물망을 덮어놨어요. 뚜껑이 없어요. 뭐 그렇게도 키우고. 근데 그거는 법에서 정하는 입식사육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요만한 박스에다 10개를 만들어 이 10개 만든 사이즈를 하나로 만들면 이 하나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얘는 다 폐사. 내가 요쪽에서 병이 발생했다고 얘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폐사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농장주의 양심. 주문이 들어왔는데 모자라. 가온을 하려니까 전기세도 아까워. 아, 우리 그 곤충 똥 갖다 버려놓은 데 가서 이렇게 뒤적여 보니까 많어. 내가 그거 걷어다 팔면 누가 알아? 그건 농장주의 양심입니다. 이것처럼 병해충 때문에 이게 입식사육이요. 이런 박스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에 잘 된다고 해서 이게 한 게 아니에요. 10개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예를 들어서 4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만한 게 1개가 있어요.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발생했으면 얘만 버리거나 폐기를 하면 3개는 살릴 수가 있죠. 근데 하나야. 뚜껑도 없어. 그러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전기준안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벤치마킹을 하시면 저는 안 되는 것보다는 권고는 안 해드립니다. 권장은 안 해드려요. 단속을 하시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십니다. 이거는. 이 유충병은 군뱅이는 필요가 없어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사육실입니다. 하우스 아니에요. 근데 샌드위치 판넬로 막았어요. 가벽을 세우고 선반, 많이 보던 선반이죠. 4단 형태. 이거는 40L짜리입니다. 근데 요새는 30L짜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30L를 활용을 하시면 간격이 줄겠죠. 요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근데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해요. 곤충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버섯 재배용. 뭐 느타리 버섯인가 기르는 거 있죠? 버섯 하시는 분들 가시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버섯 균사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먹이, 그 다음에 톱밥. 톱밥은 저희도 사다 씁니다. 이렇게 배달을 딱 주문을 하면요. 차가 용다리 싣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사러 가셔도 됩니다. 예. 아, 이게요. 40L나 30L, 그러니까 40L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두 가지를 사용하니까 저희 농장 기준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미니법, 최하 1kg, 평균 최고 1.5kg를 봐요. 미니법 1kg, 맥시법 1.5kg. 그러면 박스가 100개 있으면 몇 kg가 계산이 되는 거죠. 아, 이 이제 수익이 제 농장 기준으로 최근에 방송 매체에 그것도 MBC 9시 뉴스에 나간 저희 소득으로는 이건 그 방송기관에서 해준 거니까 5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 뉴스에서 5억을 번다고? 나도 모르는데. 나는 우리 농장이 제 농장이 그렇게 많이 버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날.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업은 됐겠죠. 근데 그 수치는 저희가 실제 그 근사치를 버니까 그 정도 얘기를 했겠죠. 이게 매출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공평균이 없습니다. 선생님, 현재. 제가 어느 정도를 법니다. 제 기준에서 저희가 이 정도를 벌어요 말씀드렸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10분이 또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저 전윤석 강사라는 사람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이게 1kg면요. 지금 판매가가 좋을 때 잘 파는 사람들은 키로에 20만 원에도 팔고 예, 못 파는 사람은 4만 5천 원에도 팔아요. 다 똑같아요. 판매는 지금 뭐 어떤 데들은 식품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납품도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대학이나 그 기업에 보내요. 근데 이거를 제품을 양산하는 용이 아니라 실험용. 그리고 현재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농장에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종충을 가져가시면 100% 매입을 해드립니다 하는 데들이 많아요. 이거는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상식적으로 무슨 마트나 무슨 플러스나 무슨 마트에 이익마트에 가시면 이게 진열이 돼 있어야 돼. 그 정도를 전량 매입을 해주는 조건이 되면. 근데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기본에서 생각을 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내가 못 봤는데 이거를 전량 매입해. 내가 막 1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가장 제가 쉬운 게 뭐라고? 사유. 1톤 만들어내려면 6개월만 저한테 시간을 주면 1톤이 아니라 100톤도 만들어내요. 저는 이걸 오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알면 돼요. 그런데 나한테 종자를 가져가서 내 거 전량 매입해줄게. 시흥시에 그렇게 와서 전단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종자 받을 테니 얼마 주실래? 1000만 원. 제가 드릴 테니 제 거 다 전량 매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막 하더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시흥시요. 지금 뭐 하세요? 현재 곤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시흥시 곤충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감은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구자로 개설해서 201억 사기. 이런 게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실내 사육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노지 사육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노지입니다. 노지. 칸은 많이 막아놨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준 안에 따지면 노지예요. 근데 이렇게들 또 하고 계세요. 현재. 아직까지 정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니 원래는 못한다 한다가 아니라 그냥 기준 안에만 이거는 노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입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입식이다. 이거는 노지로 본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뚜껑 없이 기르는 것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뱃박스 형태 트레이인데 크게 만들면은 깨끗하게 스테인레스가 됐든 나무가 됐든 짜놓고 여기서 이만큼 생산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약간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노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창고에서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식물을 심었었는데 뭐 이렇게 뭐 폭등이나 막 일어나면은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만 갖다 넣으면 자기들이 막 흙에다 알을 낳아요. 곤충은. 톱밥을 안 써도 돼요. 알 낳는 건 아무 때나 낳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입식 사육의 모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블럭, 장판.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샌드위치 판넬인데 얘는 무슨 천 같죠? 이게 이제 하이하우스에서 치는 보온재를 가지고 보온 효과를 보신 거예요. 뭐 나무로 이렇게 선반 바닥을 해도 되는데 일단 세균성 질병이 돌아요. 곤충은 뭐 이렇게 어디를 맞았다고 그래서 타박상도 생기겠지만 그런 병보다 세균에 의한 질병. 그러면 세균은 나무에도 흡착을 하고요. 쇠에도 흡착을 해요. 딱 붙어 있다가 내가 이제 활동해도 좋은 시기구나 느끼면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무가 그런 현상이 곰팡이가 많이 피죠. 철보다. 나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왕 하실 거면 좀 철이나 스테인레스를 쓰시면 좋은데 나무를 하시는 데도 많아요. 나무도 왜 코팅된 게 있어요. 건축용이나 이 디자인용으로. 그런 거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이렇게 건물 안에서 하시는 분들 거의. 그런데 이거는 소량이나 연구용으로들 하세요. 건물 안에. 근데 뭐 건물이 크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꾸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입식 사육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쉽잖아요. 그냥 바닥에 쭉 깔아놓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질병이 하나 발생하면 전체가 다 질병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농진청이나 농산식품부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질병 때문에. 혹시나 질병이 발생을 하면 전체를 다 소각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힘들어지니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고 권고를 합니다. 건조, 거의 열풍건조기 안에 내부 모습인데요. 이런 형태로 건조를 해서 판매까지는 돼요. 근데 건조를 하기 전에 물에 세척을 해요. 근데 물이 좀 뜨거워. 저희는 농가는 살균이라고 봐요. 여기에 있는 질병이나 세균을 없앤다 보는데 단속하는 법에서는 가공으로 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농업인들이 하는 거와 단속하고는 이게 괴리가 많습니다. 고소해 거저리 사육 시스템이에요. 똑같은데 칸만 좁아요. 아 예. 박스가 낮기 때문에 칸을 좁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데다도 하세요. 근데 거의 고소해 거저리 사육 케이스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현재. 특이한 게 아니고요. 빵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빵 납품 박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고소해 사육 상자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얘는 정전기가 발생해요.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근데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정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곤충이 탈피를 하면은 그 껍질들이 정전기가 있으면 붙잖아요. 먹이도 붙고. 근데 요즘 나온 것들은 정전기가 발생이 안 되니까 깨끗해요. 이거는 동해등에.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아 나도 동해등에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다 쓰시는 줄 아세요? 이 동해등에? 동해등에도 처음 들어보시죠? 파리에 애벌레 구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육성을 많이 했어요. 해라 뭐냐 환경정화곤충이라고 그래서요. 쓰레기 처리 지금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얘를 길러서 구데기를 놓으면요. 음식물 쓰레기, 닭 폐사된 거, 동물 폐사돼서 나오는 것들을 넣어주면 그냥 후룩 없애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성충이 되면 파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시설비나 그런 걸 해서 농가 소득이 이제 적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구더기 상태에서 종자만 파리로 만들고 알을 낳을 애들을 만들고 나머지들은 싹 죽여서 사료로 써요. 그래서 사료용 곤충으로도 불러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중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등해를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스템이 오른쪽 게 좋아 보이세요? 왼쪽 게 좋아 보이세요? 화면이 작아서 잘 모르시죠? 왼쪽 게 좀 좋아 보이죠? 왼쪽이 외국 사례, 오른쪽이 우리나라 사례. 아예 여러 나라에서 동해등해를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활성은 많이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사업화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톱밥입니다. 이게 생 참나무 톱밥이에요.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현장에 직접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기계. 기계는 현재는 저희도 아래 거를 사용하는데요. 왜 두 개의 사진을 놓냐면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는 다른 게 없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날 차이입니다. 얘는 좀 날이 좀 많이 있죠. 얘는 단순하고 얘는 이름이 리본믹서 날. 이건 그냥 배합 날, 스크류 날이라고 불러요. 근데 리본믹서 날이 훨씬 더 배합을 잘해요. 단시간 내에. 여기다 색깔 돌이나 골프공을 넣어놓고 막 5분 돌리면요. 싹 섞여 있어요. 근데 얘는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아래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윗게 10분 그러면 얘는 한 2배 정도. 그런데 얘는 이 기계가 요 사이즈 기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날이 또 5,600이에요. 날 가격이 기계 가격을 해요. 이게 중고로 사도 막 10년 지난 것도 3,400 이상을 달라고 해요. 식품 기계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아래 거를 쓰잖아요. 아래 걸 쓰셔도 돼요. 자, 이거는 그냥 표준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나는 작게 하니까 더 작은 걸 사시면 되고요.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용량이 큰 걸 사시면 됩니다. 저온 저장고, 저주파 건조기, 동결건조기, 이거는 열풍건조기, 고추건조기죠. 많이 보신 거. 동결건조기.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식용 나오면서 마이크로 건조기라고 또 나왔어요. 한 1000에서 2000 정도 해요. 기계가. 마이크로 건조기가 동결건조기를 하면은 얘들이 모양이 이뻐요. 저를 동결건조기에 딱 넣어놓으면 요대로 건조가 돼요. 근데 열풍은 열풍으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변색도 되고 모양이 많이 찌그러져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요대로 이쁘게 있는 게 있죠. 근데 동결건조기가 양이 이런 양과 비슷한 양을 건조를 하려면 기계가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식품도. 근데 조금 저렴한 저주파나 마이크로 건조기가 동결 건조기처럼 그런 형태의 건조 방식을 합니다. 이 동결 건조기는 시흥시에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시흥시 곤충산업연구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곤충 사업을 하시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발효, 톱밥을 발효하는 부분에서 이런 형태를 저희가 노지 발효라고 해요. 비닐을 덮거나 뭘로 덮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오면요, 파리들이 어떻게 들어가서든 알을 낳아요. 구더기가 생기죠. 저희 현재 사육 발효실입니다. 그냥 작업실 안에 컨테이너 박스로 짰어요. 얼기설기. 막 여기저기 구멍도 뚫려 있어요. 가서 보시면. 해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톱밥을 적재를 합니다. 저희께 6m에 3m 폭인데요. 맥심 최고로 넣어보니까 막 꽉 채우면 한 200포 들어가겠더라고요. 한 번에. 이거를 비벼서 넣는 겁니다. 실습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곤충 사육하기, 선별, 절식, 세척, 도충, 건조, 보관 이런 단계를 거쳐라. 이거는 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려운데요.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는 행위.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부화 후 100일 이내, 장수풍뎅이 유충 부화 후 180일 이내에 선별을 해서 절식 단계를 거치든지 저장을 하든지 해라인데, 절식, 장 속 배출물을 모두 배설할 수 있도록,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굶겨라. 절식을 해라. 유충은 2일간 절식을 해라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후 가공을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 가공을 뭘 할 거냐, 건조를 할 건지 이거를 액체화 할 건지 액상화를 할 건지에 따라서 절식을 굶기느냐 더 먹이느냐가 차이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액체화 상태에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굶기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람 몸에 좋은 야채나 그런 걸 먹이겠죠. 사람이 먹어서 좋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늙은 호박 속에 넣어놓는다든지, 사람이 먹어서 괜찮으니까. 그러면 톱밥을 싹 싸겠죠. 곤충은 아무리 굶겨도요, 장 내에 있는 자기 먹이 100%를 안 버려요. 먹이를 갖고 죽습니다. 완전 배출이라는 거는 완전 배출을 하시려면요, 얘를 살짝 끝늘모에 아까 세척, 데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세척 표현을, 세척을 하고 다 배를 갈라서 빼내야 돼요. 근데 매겨, 이제 역발상을 하시는 거야. 똥을, 참나무 톱밥을 버려야 돼. 그래서 늙은 호박에 넣어놔. 그러면 수분량이 많죠. 건조할 때 몸에 수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건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방식의 차이. 내가 어떤 후 가공을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먹이든지 굶기든지. 근데 굶긴다고 해서 100% 몸 안에 있는 걸 빼내진 않아요. 세척,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 쌍별귀뚜라미는 도축 후 세척, 냉동실에 10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균이 죽어요. 뭔가 그걸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죽이기 위해서 냉동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얘를 죽여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끓는 물에 넣는 거는 내가 차마 못 보겠고,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면 죽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에포킬라도 뿌려봤어요. 뭐 살충제도 써보고, 제가 힘들어요. 냉동실에 넣여서 이 도축을 합니다. 굶긴다고 그래서요? 아니죠. 일주일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몸은 말라가겠죠.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사람도 일주일을 굶으면 말라가죠. 예. 예. 예, 예. 아. 이거는, 저희도, 질문이, 큰일 날 뻔해. 다른 말씀 드릴 뻔하네.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해봤죠. 이제 이거는 시도와 산업,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고,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특화를 시켜놓은 것도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살짝 소스만 드린 겁니다. 영업 비밀이라. 근데 가장 기준을 하나 정해드릴게요. 인삼 먹인 군뱅이. 인삼을 먹였어. 일반 군뱅이가 마리당 100원이야. 인삼을 먹여놨더니 300원이 됐어. 얘를 성분 검사를 해보니 군뱅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간 기능 개선제도 가지고 있고 사포닌, 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도 나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면 그냥 인삼 따로 저렴하게, 군뱅이 따로 저렴하게 드시면 돼. 인삼을 먹인 군뱅이를 안 드셔도 된다는 거야. 자, 뭔가를 먹여서 특화를 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질이 이 먹은 곤충의 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특화가 되는 거지 먹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뒤에 계시는 선생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 안 계셨으면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멋있는데. 자,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군뱅이 먹이, 뭐 인삼 먹인 군뱅이, 뭐 뽕잎 먹인 군뱅이 많이 나와 있죠. 정확히 얘 몸에서 어떤 기능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드셔야 돼요. 자, 도충, 데치기, 동시에 죽음. 뜨거운 물에 5초간 데치고 건조 과정을 거쳐. 자, 근데 데치기라고 나와 있죠. 이 데치기를 이게 식약처에서 불법이라고 한번 이렇게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식약처에서 5초간 데치는 거를 데쳤다고 니네가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세척을 했다 표현을 해라. 그래서 단어가 데치면 가공, 세척은 그냥 씻는 것.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습니다. 건조, 열풍, 마이크로웨이브, 동결. 내가 선택을 해서 써라. 뭐 딱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으로 해라 규정은 없습니다. 보관, 냉장 또는 냉동. 근데 냉동을 해도 변색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너무 장시간 보관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얘를 온도로서 조절을 해서 가공까지는 가지 말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뭐 법적으로 보면 막 12개월 1년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기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변질이 약간 되더라. 그 안에 이제 화학제방을 넣겠죠. 변질 변색이 되지 말라고. 그래도 약간 처음에 했던 만들었던 가공품하고는 달라지더라.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소액, 가속, 뭐 산출인데요. 유통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안전기준을 했는데 24개월 흰점박이 꽃무지 라고 나와 있는데 24개월 하면 산패가 돼서 이렇게 누린내가 많이 나요. 진공 포장을 해도. 근데 포장 방식이 또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종자 관리. 지금 충청도에 가 있습니다. 종자 보급센터가. 예, 경기도에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충청도에 가 있고요. 뭐 유해성, 병충해 관리, 사육 관리,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이렇게 해라. 환경은 소독하고 세척을 해라. 출하는 출하 시기를 지켜라. 사육장은 사료 보관실 등 따로 만들어서 적절히 사용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식용곤충 표준 사육 지침서 매뉴얼, 식용곤충 사육 기준 매뉴얼, 이렇게 아예 정부에서 책자로 발간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100% 내가 곤충 사육을 하는 데에서 이게 지침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강의 이 내용이 다 그 책자 안에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다르죠. 책은 책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보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하신 분들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렇다고 몰라서 어려운 거지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2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을 쉬는 시간도 없이 제가 모셔놓고 했는데 곤충 사육을 시작함에 있어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마 가장 궁금한 질문도 얼마를 벌어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든지 그런 질문을 들으면요. 한 가지 대답을 해요. 딱!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곤충 사업을 하고 있을 겁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 저 사람이 10년 하면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 라고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고요.